11월 22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고, 후차! 아, 점프도 한번 하고, 아, 오늘도 신나게 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내려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대가 제일 하루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죠. 왜냐면 집중을 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사이클처럼 다치진 않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굉장히 사이클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고작 해봤자 시속 12,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빠르게 느껴지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시 현상 때문에 이 나무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빠르구나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른 게 아니라 빠른 것처럼 보이고 쳐다보고 그러네. 괜찮아. 괜찮아. 아침이 햇살이 간만에 상당히 흐트러. 이 낙엽을 조심해야 돼. 아, 늘 달리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낙엽 밑에를 뭐가 있는지 폭탄처럼 그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이 뭐가 살짝만 안 맞아도 산악자전거에서는 뭐 자전거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팎이가 슬림이 나갖고 미끄러질 뻔했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사이클이었으면 100% 넘어졌죠. 이게 MTB라서 타이어 몇지도 많지만 뭐랄까 그 이 순간 대처 능력이라든지 컨트롤 능력이 많이 좋아진다 이걸 하면. 그래서 겨울에는 사이클도 좋지만 사이클 인도어하고 그 다음에 이런 MTB를 즐기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안 넘어지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까 그 다리 펌핑 와요. 이 정도 지금만 3분 되려나. 게다가 어제 비가 온 상황이라 나무에 뿌리에 물이 머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점프를 하는데 밖에서 가서는 왜 이렇게 점프가 무서워.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